계속해서 뭐 에릭 네그룹, 에릭 네그룹에 대한 얘기 쭉 했고요. Thank you, Eric. Now let's hear from Smith Group. 여기 잘하네, 이거 같은데요. 오케이, 뭐 일단 에릭이 쭉 설명하는 거 듣고, Mr. Brownie, 뭐 Thank you, Eric.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번에는 수미의 그룹 소식을 들어보겠다라는 표현, 뭐 now. 이번에는 정말 뭐 수미의 그룹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우리 같이 뭐뭐 해보자, 우리 같이 뭐뭐 해보자라는 뭐 이런 제안하는 표현이죠. 뭐뭐 하겠습니다. 뭐다 같이 뭐뭐 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뭐 let's라든지 뭐 이때는 마침표로 그냥 let's hear 뭐 우리 들어보자니까 let's hear라든지. 아니면 뭐 shall we 이런 것도 가능하죠. shall we hear 뭐 이렇게 물음표죠. 이때는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표현이니까 shall we. 근데 뭐 why don't we 같은 표현도 가능하죠. why don't we hear from Sumis Group 이라든지, 아니면 뭐 how about 쓰면 좀 다른 표현이죠. how about hearing from Sumis Group. 뭐 여기 전치사니까 여기 동명사 와야 되겠죠. 이런 표현, 제안하는 표현들. Let's hear from Smith Group 이라든지 Shall we hear from Smith Group? Why don't we hear from Smith Group? How about hearing from Smith Group?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 제안한 표현입니다. Let's hear from Smith Group. 수민의 애들은 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뭐 이런 문장이네요. 자, 이제 수미가 얘기합니다. 우리 그룹은 만들 계획이다. 가방을 만들 계획이다. 근데 가방을 뭘로 만드는지, 가방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물건이고요. 만드는 물건. 그래서 뭐뭐를 사용해서 뭐뭐를 만든다라는 표현. A를 만든다. Make A 뭐 from B라든지 뭐 out of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out of B, make A from B, out of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재료가 오고 여기에 만들 물건이 오는 거. 뭐 참고로 요 표현하고 똑같은 게 뭐가 가능하냐면은 B를 A로 만들다 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B를 A로 만든다. 이 표현으로 바꾸면 make B into A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재료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든 물건이 된다는 거. 위치가 좀 바뀌죠. 전치사는 into 쓰이고요. make B into B, 아니 make B into A 하면 B를 A로 만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만들 거다라는 건 이건 계획 말하기에 속하죠. 계획 말하기 표현 가장 기본적으로 뭐 be going to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be going to, be planning to do 뭐 이런 것들.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뭐 여기는 뭐 어떤 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뭐 수미가 말하기를 our 뭐 my group 했네요. my group will 썼네요. 그냥 will make 만들 거야. 뭘 만들 거냐 하면은 뭐 bags겠죠. bags. 전체 뭐 씁니까? from old clothes 썼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will을 써서 will make 만들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뭘 만드냐? 물건이죠. bags. 그다음에 from old clothes. 전치사 from을 사용해서 재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로? from be. B를 사용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재활용해서 가방을 만들다는 얘기죠. 낡은 옷을 올드 클로즈를 뭐 업사이클링해서 백스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그 예를 들어 뭐 for example 쓰겠죠. for example 우리는 사용할 거야. we will use 뭐 이런 것들 we'll use use 블루진스 사용했네요. 우린 사용하고 그룹이 이제 블루진스. 좀 질긴 재료죠. 좀 터프한 재료죠. 터프하고 이런 재료니까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백스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뭐 이거 좀 보세요. Look at this bag. 뭐 블루진스로 만든 가방을 하나 들고 있겠죠. Look at this bag.
자, 이것은 만들어졌다.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이거의 주요 표현. 수동태 표현. 이 가방은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저희 그룹 멤버 중한 명인 하준이에게. 자, 우리 그룹 멤버, 영어에서 표현할 때 멤버들 중 하나. 이게 표현이 one of 쓸 거죠. one of. one of를 쓸 거기 때문에 one of 뒤에 이 표현, member라는 표현, member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이 member가 반드시 이렇게 복수형이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 그룹 멤버 중한 명, 하준, 요 둘의 관계는 동격,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 표현할 때 만들어진 거의 시점이 과거니까 과거 시제 수동태가 사용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this was made겠죠. This was made. 이것이 만들었다.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수동태인데 과거 시제 수동태. This was made. 그 다음에 뭐 행위자 나오니까 전치사 by가 붙겠죠. By 하준. 동격의 쉼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동격의 쉼표. 하준이를 설명합니다. One of 나오겠죠. One of my our 썼네요. our group 하고 여기에 멤버가 반드시 members가 돼야 된다는 거. Okay. One of our group members. This was made. This bag was made by 하준, one of our group members. 그래서 수동태 this bag은 만들어졌는데 행위자 누구다? by 하준이. 하준이 설명합니다. 동격으로 동격 사용해서 one of our group members.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수동태 표현이 있다는 거. 그럼 다음은요. 뭐 확인 묻는 표현인데요. 이거 좋지 않나요?니까 뭐를 사용해서 부정의문문 사용하고 있죠. 부정의문문 사용해서 이거 좋지 않니? 뭐, isn't it good? 뭐, not을 붙여야 되겠죠. 부정의문문이니까 isn't it nice?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은 가방, 디스백을 계속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좋지 않니? 이게 부정의문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한다면 좋지 않나요? 아니 좋아. Yes, it is가 아니 좋아라는 뜻이죠. 아니 좋구나. 만약에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하다면 No, it isn't nice. 생략된 말을 생각하면 nice가 생략되고 있으니까 nice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isn't it nice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의문으로 좋지 않나요? 했을 때 아니 좋은데 yes it is nice 그래 좋지 않네 별로네 no it isn't nice 그래 좋지 않다 부정의문으로 물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때는 우리말하고 좀 달라진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남편. 우리는 뭔 얘기하고냐? 우리는 더 많은 가방들을 만들 것입니다. 뭐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판매할 것이다. 그것들을 판매할 것이다. 언제 이거 무슨 무슨 날에 할때 전치사 못 쓴다라는 거. 전치사 못 씁니까? 무슨 무슨 날에 할때 전치사 온스죠, 온. 예, 그 다음에 더 많은 가방들, more bags 하면 되겠죠. 비교급 써서. 더 많으니까, more. 뭐, we will make more bags and we will이 생각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미래에 할게 만들 거고, 판매할 거고, 이랬습니다. 만들 거고, 판매할 거다. we will이 생략될 수 있으나, we will make and we will sell인데, We'll make blah blah and sel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생략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뭐이 표현은 뭐또 we will make 쓸 거네요. We'll make more bags and we will 생략하고 sell them 하면 되겠네요. them. 그다음에 전치사 무슨 무슨 날에 할 전치사 on 쓴다 했죠. on environment day.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만들 거고 그리고 여기 생략이 we will죠, sell. 그래서 sell의 형태, make의 형태 똑같이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그다음에 them은 뭐더 bags 대신 왔죠. 더 bags 그 가방들을
너 무슨 무슨 날에 할때 쓰자. Once 나 있습니다. We'll make more bags and sell them on environment day.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는 모든 돈을 기부할 것이다. 어디에? 양로원에. 뭐 기부하다 D로 시작하는 어휘 알아둬야 되고요. 양로원 N으로 시작하는 단어죠. 뭐 새로운 단어들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돈 우리가 기부할까? Will donate 하면 되겠죠. 아, be going to 썼네요. 뭐좀더 계획된 느낌이 드는 We are going to donate. 아, give 썼네 그냥. Donate all the money. We are going to give all the money. 어디에? To a nursing home. 좀더 계획된 느낌의 be going to 썼고요. Give. 이제 give보다는 donate 같은 단어도 알아둬야 되겠어요. We'll donate all the money. 예, 모든 돈할때 money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뭐 every와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every 뒤에는 셀수 있고 단수 명사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book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book하고 money는 얘는 셀수 있지만 얘는 셀수 없으니까 모든 돈할때 이와 같이 all을 써서 all the money.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give a to b를 써서 a를 b에게 주다라는 표현 쓰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현재 삼형식이니까 간접 목적어를 땡겨서 we are going to give a nursing home all the money. We are going to give a nursing home all the money. 이렇게 사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뭐 여기에서는 현재 사용된 게 give b를 준다 to a에게인데 이게 현재 삼형식인데 얘를 사형식으로 바뀌어서 give a b 해서 we are going to give a nursing home all the money 할 수도 있다라는 거. We are going to give all the money to a nursing home 했습니다. 지금은 뭐 형식 전환과 그다음에 계획 말하기, be going to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오케이, 여기에 대한 평가는 뭐 미스 브라운이 뭐 That's a good idea 하면 되겠죠. Great idea, 멋진 생각이군요. 이렇게 해서 뭐그 뭐야 에릭이었나요? 뭐 에릭 내가 뭘 할, 아 수민 내가 뭐 할지 참쭉 얘기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한 토막이니까 살펴보면요. 뭐 특별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Thank you, Eric. Eric 내는 뭐그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를 만든다 했습니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뭐 Let's hear from Smith Group. 저 여기에 제안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 다양한 표현을 살펴봤고요. My group will make bags from make A from B. Old clothes를 사용해서 재료죠, 재료, 결과물. 오케이, 예를 들어, for example 말고 또 예를 들어 이런 표현으로서는 for instance 같은 것도 있습니다. for instance, C-E-I-N-S-T.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 we'll use blue jeans. 이게 blue jeans가 old clothes의 예를 든 거죠. 예. 여기 뭐 낡은 옷을 쓸 거예요 해놓고 구체적인 걸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for example의 위치는 뭐 낡은 옷과 구체적인 예, 낡은 옷과 뭐좀 범위가 큰 거죠. old clothes가 그래서 구체적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 for example의 위치가 어딘지 물어보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둬야 됩니다. 낡은 옷 얘기해놓고 예를 든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for example의 위치는 여기가 적절하죠. 여기 구체적인 블루 진즈.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진즈로 만들어진 가방을 하나 들고 Look at this bag. 좀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이거의 주요 표현 수동태 만들어졌다. This bag was made. 그 다음에 행위자 by 하준이에 의해서 one of our group members. one of 뒤에 복수명사 온다 했죠. 동격.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물어보는 확인하는 거 부정 의문 isn't it nice? 뭐 이런 거 있죠. Is it nice? 멋지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멋지다고 생각하면 yes, it is nice. 그다음에 will make 만들 거예요. More bags 비교급 썼죠. 더 많은 가방들을 and we will 생략하고 sell them 그것들을 팔 거다. 그다음에 접사 무슨 무슨 날에 할때 on environment day 접사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줄 거란 얘기죠. We are going to give 계획 말하기. We are going to give 계획 말하기. Give all the money to a Nursing home. Okay, 그래서 give B to A 해서 현재 삼형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Okay, that's a great idea. Your ideas are all so creative. 하면 되겠네요. Creative. Okay, that's a great idea. Your ideas are also creative. 이건 안 살펴본 거. 전체적으로 뭐 여기 수민의 그룹을 정리하면은 수민의 그룹은 Environmental Day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Old Clothes를 업사이클해서 Bags를 만들 거라고 했고요. 뭐 Old Clothes에도 블루 진즈고요. 뭐 그다음에 뭐 하나 만들었는데 하준이가 뭐 여기에 그룹 멤버인데요. 뭐 얘들의 계획은 가방을 더 만들어서 그다음에 Environmental Day에 판매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수익금 전부를 모든 수익금을 널싱홈에 donate give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that's a great idea. Your ideas are also creativ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들어볼까 뭐. Thank you, Eric. Now 우리 뭐뭐 하자 표현. Let's 뒤에 동사 원형이죠. Let's hear from Smith Group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이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것들 Why don't we hear? Why don't we hear? 그다음에 Shall we hear? 뭐 이거는 물음표로 끝납니다. Shall we hear?도 마찬가지고요. Shall we hear? 그다음에 이제 How about 같은 경우엔 다르다 했죠. How about hearing? 뭔가 여기 이렇게 빈칸 돼 있고 여기 물음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히어링을 불러야 된다. 그때는 이때 let's가 아니고 how about hearing from Smith Group 이렇게 물음표 표현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선생님 안 써왔는데 뭐 해야 될 거는 함께 뭐뭐 하자고 제안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두셔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수미가 설명하는 거죠. My group will make 만들 거다. Bags from old clothes. 낡은 옷으로 전서 from 뒤에 재료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make 뒤에 있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고요. 이거를 뭐 into를 쓰면 달라진다 했습니다. 여기에 old clothes가 오겠죠. We'll make old clothes into bags 같은 표현. 일단 make A from B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 여기에 이 녀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여기라 했습니다. 여기에 old clothes를 얘기했고 여기에 구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for example we will use 뭐였죠? 블루 진스를 사용할 것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좀 보라는 표현 뭐 look at이죠 뭐 별거 없습니다 정말 look at this bag 그다음에 수동태 표현 이과의 주요 표현 이렇게 하준이에 의해서 행위자가 나오는 거죠 this was made by 하준 one of our group members one of 복수명사 뭐 멋지지 않나요 뭐 is it nice 했죠 It은 뭐 this bag이죠. This bag 이 가방.
이가만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더 만들어서 팔 거란 얘기죠. We'll make more bags and 여기에 will이 생겼으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원이요. We'll sell. 그 다음에 뭐 more bags를 받아야 되니까 복수 them. 그 다음에 좀 캘린 사람 on environment environment today. 그래서 them은 더 백스겠죠. 더 백스. 요거를 받아왔죠. 더 백스. 왕들을 판매할 계획이다. 그럼 수익금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다? So we are going to give, be going to do죠. All the money to a nursing home. 양로원에 기부할 계획이다. 그래서 nursing은 돌보는 것을 위한, nurse가 돌보다인데 돌보고 있는 집이 아니고 돌보는 것을 위한 보험이니까 이거 러닝 머신하고 똑같은 급입니다. 달리고 있는 기계가 아니고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죠.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똑같이 뭐다? 동명사라는 점. 그다음에 뭐 That's a great idea 하면 되겠죠. 본문에 이렇고요. 그다음에 뭐 great 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게뭐 terrific, amazing, wonderful, good, nice 뭐 이런 거. 끔찍한 생각이 잘안 되겠죠. terrible하고 terrific은 스펠링 비슷하다고 헷갈리지 말라 했습니다. 멋진 생각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your ideas are all so creative 였죠. creative. 뭐 요거 세 개를 해놓은 이유는 얘들이 전부 다셋다 공통점이 매우 란 뜻으로 부사죠. 근데 얘는 다쓸수 있죠. All very creative 가능한데 얘는 안 됩니다. 얘는 명사가 있을 때만 쓸수 있는 부사였습니다. 근데 all very creative은 좀 어색하고요. All so creative가 좀더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very도 문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다음 문장이죠. That's a great idea 해놓고 그다음에 your ideas are all so creative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모두 창의적이네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 에릭이나 수미나 그 앞에 있었던 친구나 뭐 이런 것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모두 열심히 했으면 좋고 바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면 좋겠어. 뭐를 위해? 환경의 나를 위해. I want. 나는 원한다. 저 누구를? Everyone을 원하죠. 자, 사용된 구조가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표현이기 때문에 want A, 그 다음에 얘들이 할 행동을 to 동사 원형으로 쓰죠. 그러니까 뭐이 표현, 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한다 표현, 전체적으로 5형식으로 표현하죠. 예, 그래서 I want, 원한다, 누구를, everyone이 할 행동, to work hard, 되겠죠. to work hard for environment day.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표현, 5형식으로 어떻게 하냐. want A to do, I want everyone to work hard. 이 표현. 여기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되겠죠. 동사의 형태 조심하시고요. 뭐 hard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사로서 열심히 라는 뜻이죠. 이외에도 뭐 어려운 형용사로 쓰이면 뭐 어려운 단단한 이런 뜻도 있고 부사로서는 뭐 심하게 라는 뜻도 있고요. 뭐 rain hard 하면 심하게 비 내리는 거죠. 뭐 work hard 하면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고요. I want everyone to work hard for environment day.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블루진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블루진 백스, 블루진스 백 참. 이제 그러니까 청바지로 만든 가방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쭉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문장이 쭉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 단락이 넘어가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your ideas are also creative고요. 그다음에 나는 모두 다 열심히 하기를. 자, 이거 통째로 돼 있는 이유가 이게 오형식으로 표현할 문장이기 때문이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나는 원합니다. 누구를, everyone을, everyone이 할 행동, to로 쓴다 했죠. To work hard for, I want everyone to work hard for environment day.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your ideas are also creative 했고요. 그 다음에 I가 want 한다. 누구를 want 한다? everyone을 want 하죠. 뭐하기를 to work hard. 뭔가 아니라 했죠. 이건 거의 하지 않는 이란 빈도 부사고요. 뭐를 위해서 for environment day. 그다음에 blue jeans bag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단계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뭐 you need 하면 되겠죠. 필요한 것. 오케이. 요거 뭐 여기다 what을 넣어도 되겠죠. What you need. 그리고 이거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에서 what을 넣어서 what you need 하면 you가 need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뭐 관계대명사 what을 넣을 수 있는 표현이라서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뭐 재료를 쭉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복수형으로 표현해야 될 명사도 이거 복수명사. 그다음에 요거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죠. 항상 복수형. 그다음에 뭐핀 여러 개 필요하고 단추도 여러 개 필요하겠죠. 내용상 얘는 항상 복수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내용상 복수죠. 내용상 복수. 그다음에 뭐 요거는 단수로 표현해야 되겠죠. 하나의 키트라는 단어 셀수 있는데 한개 필요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올드 진즈, 블루 진즈 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복수형 쓰죠. 올드 블루 진즈. 그 다음에 뭐 sewing kit, 저 a sewing kit. 여기 어를 넣을 수도 있고요. 넣는 게 원래 정상인데 안 넣었네요. a sewing kit. sewing 스펠링 주의하십시오. sewing. 이것도 아까 nursing home처럼 동명사라는 점. 바느질을 하고 있는 키트가 아니고 바느질 하는 것을 위한 키트죠. 세트. 그 다음에 뭐 scissors 한다 했죠. scissors.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필요하니까 pins and buttons. pins and buttons. 그래서 올드 블루 진즈. 청바지 항상 복수형 쓴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청바지랑 가위 같은 경우엔 둘다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 올드 블루 진즈. 그다음에 sewing kit, a sewing kit, pins and buttons. 명사를 쓸때 영어 문장에서 뭐 단수 복수니 뭐 어를 쓸까 말까, 뭐 더를 붙여야 될 내용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필요한 재료를 얘기하는 문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단계가 나옵니다. 스텝스겠죠. 스텝스. 원래 복수형 써야 되는데 단수 썼네요. 스텝스. 이게 교과서가 별로 좀 이상해. 그래서 뭐그 명령문으로 쭉 나오죠. 뭐 cut the legs of 뭐의 다리 할때뭐 legs of 뭐 blue jeans 하면 되겠네요. 명령문 써서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cut off 뭐 잘라서 떼내란 얘기네요. cut off the legs of the blue jeans. cut off 잘라내다고요. 그다음에 뭐 다리는 다리인데 뭐의 다리? 청바지의 다리 맞아. 청바지의 다리. 그래서 the legs of the blue jeans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cut off 잘라내다. cut off the legs 두 다리 두개다 하란 말이죠. legs of the blue jeans 청바지 다리를 잘라내랍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래를 함께 꿰매다 S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그래서 so 해라 이 말이죠. so the bottom together 됐습니까? 아래를 함께 꿰매란 말은 이제 바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입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바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버렸죠. 그럼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뻥 뚫려 있는데 이걸 막으란 말이죠. 바느질을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그림 같은 거 이런 부분 같은 게 그림으로
그림으로 뭐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그거랑 맞는 문장, 명령 단계를 스텝을 고르는 뭐 이런 그림이 나왔어. 그러면 뭐 여기에서 설명하는 단계 스텝 중에 어느 거니? 이런 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So the bottom together 뭐좀뭐 아래쪽이 잘려져 나갔는데 이렇게 바느질이 돼 있다 그러면 So the bottom together 단계까지 한 거죠. 만약에 다리가 뭐 없는 그림만 나와 있으면 Cut off the legs of the jeans 뭐 요거요. 꿰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깨에 이제 가방이니까 뭐멜수 있는 끈을 만들어 주란 말이죠. 이 표현은 무엇을 만들어라 했어요. A를 만들어라. 이게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다음에 이게 다리들 중 하나로 이게 재료죠, 재료.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A를 만든다 B로 그런 표현이죠. 그 표현이 들어가 있겠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한번은 make 무엇 뭐 끄는 스트랩이라고 해서 숄더 스트랩스 하면 되겠죠. 숄더 스트랩스 메이크 해라 만들어라 무엇을 숄더 스트랩스를 오케이 그 다음에 재료를 얘기하는 표현 from 다리 들중 하나 자 여기서 또 one of 쓰이죠 one of 쓰이니까 뒤에는 복수 명사 one of 복수 명사 그래서 뭐 from 했고요 From one of the legs 해야 된다는 거. One of the legs. 됐습니까? Make 해라. 뭐 끈이 두 개일 수 있으니까 어깨끈이 복수였었고요. Shoulder straps. 어깨끈을. 그다음에 이 재료. 재료. From 뒤에 재료가 온다 했죠. From. One of 나왔으니까 이렇게 복수 명사. One of the legs. 다리 잘라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이제 숄더 스트랩스를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근데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되죠? 아까 그 그림에 끈이 어깨에 맬수 있는 끈이 달려 있는 그림. 그다음에 이제 끈을 붙여야 되겠죠? 청바지 윗부분하고 서로 붙여야 되니까 뭐또 so 뭐 so라는 동사가 또 나오겠죠? So the straps 하면 되겠죠? So the straps.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이런 표현할 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on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 to 썼네요. So the straps to the 뭐 윗부분이니까 to the top 하면 되겠네요. To the top of the blue jeans. 저 jeans 썼네요. Top of the jeans. 그래서 so A to B 해서 A를 맞죠. A를 B에게 바느질로 꿰매다는 뜻이죠. So 해라. 무엇을 the straps를 누구에게? To the top of the jeans. 윗부분이니까 뭐 더탑 없었죠. 탑 오브 더 진즈. 진즈의 탑 부분에다가 탑 반대말 발음이죠. 탑 반대말. 아까 발음 부분은 꿰매서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었고요. 그다음에 뚫려있는 윗부분은 끈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스트랩스를. 그다음에 뭐 장식하다라는 동사는 알아야 되겠죠. D로 시작하죠. 오케이. 자 이번에도 A를 장식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A를 장식하다. 그러면 뭐 장식하는 게 B로 요런 거할때이 전치사가 뭐냐라는 거, 뭐를 사용하여니까 전치사 그거겠죠. W로 시작하는 거. 오케이, 장식하세요. Decorate the bag이겠죠. Decorate the bag. 전치사 뭐 쓴다고요? 그렇죠. With죠. With pins and buttons. 그래서 decorate라는 동사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뭐로 할때 여기 도구의 전치사가 있죠. with의 뜻이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도 있었죠. 뭐를 사용하여. 그래서 여기에 도구에 이때 도구의 전치사를 했습니다. 도구의 전치사 with 이거 이런 거 비워놓고 빈칸에 넣고 뭐 들어가겠니 이런 거 많이 나와요. with pins and buttons 핀과 버튼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끝이 났네요 교과서 싱겁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것들 old blue jeans 했죠 청바지가 필요해 오케이 jeans sewing kit a sewing kit scissors 얘들 둘이 공통점이 있다 했죠
다음에 얘는 올뭐한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복수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라내라, cut off 해라, cut off 해라. 물을 the legs of the blue jeans. 뭐의 뭐 청바지의 다리 뒤로 보내줘 뒤로 the legs of the blue jeans. saw the bottom together. 이제 다리가 잘려 나갔으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겠죠. 그 부분을 막아 주어라. so 바느질해서 make 해라. 뭘 shoulder straps. shoulder straps를 뭐로 from 중요하다 했죠. 재료 from 뒤에 재료가 온다고 했죠. from one of the legs 다리들 중 하나 one of 뒤에 복수명 세 개고요. 그다음에 바느질 필요하네요. 저 2단계에서 바느질 필요했고 4단계도 또 가능 소 필요합니다. 또 스트랩스 이번에는 뭐 끈을 붙이는 거죠. 스트랩스 붙여 to the top of one of top of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네요. to the top of the jeans. 예, 탑하고 말은 반대말이고요. decorate the bag with pins and buttons. 뭐뭐를 사용하여란 전치사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방금 들었던 거 you need죠. you need 꼭 필요한 거 old blue jeans. 그 다음에 동명사 했죠. 동명사 sewing kit 바느질하는 것을 위한 키트 scissors pins and buttons. 그래서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모두 써라. 청바지, 그다음에 바느질 키트, 가위, 그다음에 장식을 하기 위한 핀셋 버튼스. 위 문장에 소잉이 있었죠. 소잉은 동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스펠링 헷갈리기 쉽고요. 그래서 여기에 소를 검색해 보세요. 소. 근데 so는 이미 알고 있는 뜻은 see의 과거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동사 원형으로의 뜻이 있습니다. 동사 원형으로 so가 무슨 뜻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뭐 see하고 so하고 so하고 이 so죠. so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so하고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단계죠. 단계니까 스텝이었고요. 뭐 잘라내라, cut off 해라, the legs of the blue jeans. 다리를 두개다 떼놔야 되겠죠. 오케이, 뭐쭉뭐 단계니까. 그다음에 이제 바느질하라고 했죠. so the bottom 아랫부분이었죠. 아랫부분을 구멍이 뚫린 부분을 함께 바느질해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만들어라. 뭐를 만들어라? shoulder straps. 어깨에 멜 끈을. 재료 얘기했으니까 from one of the legs. 다리들 중 하나를 가지고 make shoulder straps 해라. so the straps. 이번에는 이제 straps죠. 끈을 to the top of the jeans. 위쪽에다가 꿰매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장식하기니까 decorate the bag이죠. back 그다음에 재료 전치사 with pins and buttons 이거를 사용하여 핀과 버튼들을 사용하여 장식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글을 내용 앞에 거 풀어봤던가 해야 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the club members are talking about their ideas from events on environment today. 그래서 뭐 클럽 멤버들이 토킹 어바웃 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의 아이디어 뭐를 위한 아이디어 이벤트 온 인바이런먼트 환경의 날에 할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토킹 어바웃 하고 있는 게 맞죠. 인바이런먼트 데이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수미 앤 에릭 know what upcycling is. 수미와 에릭이 알고 있는데 업사이클링이 뭔지를 알고 있다. 수미하고 에릭이 둘이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The word upcycling is a combination
of upgrade and recycling, 그다음에 like recycling, upcycling is good. 아이고, is good for the environment. 저쭉 설명해드리 하잖아. When you upcycle, you make new and better things from old things. 하든지 뭐 old ones 뭐 이런 거였죠. 낡은 것들로 점수 from make A from B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알고 있고요. And the word upcycling is a combination is a combination of upgrade and recycling이었죠. 여기 나옵니다. It's a combination of upgrade and recycling이죠. 뭐, 아이고, 치사하게 났네요. Upgrade and recycling 해야 되는데 틀렸죠. 그다음에 upcycling stops the environment from getting better. 여기에 사용된 건 stop A from doing이란 표현인데요. Stop A from doing 하면 A가 doing 하지 못하게 막다란 뜻입니다. Stop A from doing은 A가 doing 하지 못하게 막다. A가 doing 못하게 하다. 그러면 요거를 거기에 대입하면 upcycling이 막는데 뭐를 막냐? 환경이 뭐해지는 것을 더 나아지는 걸 막는다가 아니죠. 여기 getting worse 해야 되겠죠. 나빠지는 걸 막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 그룹 is planning to go see a fashion show on environment day. 페이의 그룹이 be planning to do, be going to do 패션 쇼를 보러 갈 계획이다. environment day. 저 트래션 쇼를 기획하고 있어서 페이는 그렇죠. Our wants to hold, have, throw 개최하다 이런 뜻이 있다 했죠. To throw a fashion show. Trash는 trash 또 combination of trash and fashion. We will use trashy 뭐뭐 하기 위하여 주요 문장이죠. To make clothes 옷을 만들기 위해서 trashy를 사용할 것이다. 그다음에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또 중요한 표현 나와야죠. We want to other students to be interested였나요? To be interested. To be interested in upcycling. 그 다음에 through the show 였죠. 뭐뭐를 통하여. Through the show. show를 통하여. 예, 선생님 수업 한지 좀 지나고 녹화해서 뭐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내용 봐. Eric's group will use, Eric의 그룹이 사용할 거다. All things를 to make musical instrument.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낡은 물건들을 사용할 거라고 얘기했죠. 에릭이 Musical Instruments Make A from B 지겹게 나옵니다. All things. All things to make a musical. 뭐, old things를 use할 거라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Make Instrumental Musical Instruments도 맞고요. 그 다음에 하준 bought a pair of blue jeans and made a bag from them. 하준이가 샀다는 게 틀렸죠, 지금. 그 다음에 청바지 한 벌을 표현하는 거 여기 나오네요. 청바지 한 벌은 a pair of 복수명사 쓰면 한 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made a bag 이 부분만 맞네요. 가방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뭐새 바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업사이클링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스미스 그룹 will make 만들 거다 more bags for environment day. 수민의 그룹이었죠? 수민의 그룹이 얘기하는 거죠. 백을 만들 거고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셀할 거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널싱홈에 give, donate 할 거다. 만들 거다 했고요. 더 많은 가방을 그래서 맞죠. 그다음에 to make a blue jeans bag 좀 만들기 위해서죠. 청바지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you need to cut off the legs. 너는 잘라내야만 된다. The legs, 다리 잘라내는 거 맞죠? The jeans first. 그러니까 여기에 첫 단계를 물어보는 거죠. 우선 다리부터 잘라낼 필요가 있다 했으니까 첫 단계 설명, steps에서 cut off. 이게 first죠, first.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a blue jeans bag doesn't have shoulder straps. 뭐 여기에 뭐 만들어 주고 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또 바느질로 붙이라고 얘기했는데 doesn't have라고 하면 틀렸죠. a blue jeans bag has shoulder straps. 어깨끈이 있다라고 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3과 깔끔하게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관련된 숙제 올라오면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대출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